뉴브랜드님이 솔케어 봐달라고 해주셨는데 아, 맞죠. 전화는 저희가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고 그쵸 전화는 이제 저희가 네.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제 영훈님하고 뉴브랜드님께서 이제 저 슈퍼챗 쏴주신 만큼 네. 그 부분의 상담을 네.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니까요 아우 그럼요 네. 돈의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솔브케어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요 지금 한 122원?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120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모르겠고 코인 시장은 더욱더 그런 게 한때 올랐던 코인들은 시장이 받쳐주면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이그레이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, 메이저 알트코인, 마이너 알트코인 순환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 장세 이후로 마이너 알트코인 장세가 올 거고 네. 그렇다면은 솔브케어처럼 과거의 흐름이 좋았던 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네. 대신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이 빠지면 안 된다. 라서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이 빠지면 안 된다. 네. 그래서 네. 120원대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다면은 조금 보유 중이시라면 물량을 좀 현금화 시켜놓는 게 좋고요. 네.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 않고 시장 자체가 흐름이 계속 괜찮다면 솔브케어 분명히 좋기 때문에 네.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